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요. 네, 병화와 정화로 태어나신 분이 있죠. 일간입니다. 병화와 정화로 태어난 일간 분들이 양력 9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바로 8월이 되게 정유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더운 여름 또 코땡땡으로 심한 이런 계절에 참 잘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병화와 정화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또 화끈하고, 또 그죠. 병화는 뒤끝이 없고, 그죠. 그러나 감정 기복이 좀 있는 분들이라서, 예, 사랑도 완만한 사랑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또 사람의 배신도 좀 많습니다. 왜? 너무 쿨하고 화끈해서, 그죠. 내가 뒤통수도 많이 맞고, 그죠. 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좀 잘 받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예, 한결 같은 그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진실하고, 그죠. 또 이 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야 하니, 네, 내 일생이 좀 변화하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음력 1, 2, 3월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이달에는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추진이 일어나고 금전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정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에 또 연애는 이별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러죠. 또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이달에 싸움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러나 뭐 사랑 싸움 좀 된다고 보고요. 또 정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예, 잠깐 이별을 했다가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금전이나 사업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또 3월에 음력입니다. 저는 음력 3일에도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이달에는 여러 교제라든가 매매, 예, 이런 그저 추진 뭐 이런 게 뭡니까? 나갔던 돈이 이제 들어온다든가 이런 하던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예, 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력 9월이고요. 음력은 8월입니다. 오해 없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1, 2, 3월 생일들인데 그 변화는 상당히 좋아지는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음력 4, 5,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뭡니까? 예, 굉장히 그런 이 어려운 코땡땡 시대에 지금 선전하고 계시고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달에는 뭡니까? 유는 본인들에게는 바로, 예, 식신, 그죠? 정제가 되죠. 정제는 뭡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죠? 뭔가 내 앞길이 열리고, 그죠? 이제는 뭔가 투자 뭐 이런 거 사고 팔고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진다.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디 물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에서 물 가까운 데를 사세요. 그래서 물이 앞으로 보이고 뒤를 등은 산을 등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든 시내가든 바다든 호수든 바다 쪽으로 물을 앞으로 보고 뒤에는 산을 등지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병화와 정화를 태어나신 성격이 아주 쿨하고 완만하지만 욱하는 성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재테크를 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다 넣는다든가 주식에 다 넣는다든가 코인에 다 넣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 봅니다. 또한 혈압이라든가 심장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거를 심리적인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랑을 줄 때는 함부로 다 주지 말고 한 발만 주고 있다가 나중에 두 발을 주 좋습니다. 너무 처음에 너무 성격이 좀 급한 게 많이 있고 음력 4, 5, 6월생들이 쿨하다 보니까 미리 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걸 주의하시고요. 이달에는 많은 금전의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분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달에서 상당히 좋은 달이다. 이래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심신이 연약한 분들은 정유달에는 내 우군이 나타납니다. 그죠? 바로 이제 비견과 급제가 되겠죠. 병화는 급제가 되고, 예, 정화는 태어나서 비견이 되는데, 이런 분의 도움이 좀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 연인을 또 인연을 만나서 내가 좀 없던 힘들어하던 이 시국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예, 계기가 예, 정유 달에 예, 바로 기인이 나타나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음력 7, 8,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뭡니까? 예, 정은 좋습니다. 정은 뭡니까? 자기 되는 데는 명예가 써가지고 새로 또 이렇게 햇빛이 어려웠던 시골에 햇빛이 번쩍 떠주는데 이달에는 또 배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온 사람이 엄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이 불로 태어나신 분들이 본인이 노를 못하, 거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노를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예스에도 늦지 않은데 네,
너무 성격이 깔끔해서 예스부터 해버리니까 나중에 거절하기에는 미안하고, 그죠? 아, 분벅하는 것 같고, 그죠? 저 사람 신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후, 앞으로 살면서 노후를 많이 하십시오. 돈 빌려달라, 놀러 가자, 부킹하자, 어째, 뭐 골프 치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후를 해놓고 나 예스하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7, 8, 9월 생년에 이달의 금전 관계 12, 9수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예, 그래도 불로 태어나셔서 그래도 완만하게 지금 견디고 계시는데 예, 다른 일주분들은 굉장히 이 겨울의 태생들이 지금 3년 동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어나셔서 그만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구설수가 있고 예, 그 음흉한 게 있고 돈을 떼먹는 게 있고 그죠? 이런 게 좀 이제 배신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 10월에 태어난 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제 음력 10월에 태어난 분들 이달에 인연이 많이 생깁니다. 예, 또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또 예, 이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12월에 태어났은 분들은 건강을 지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심장, 혈압, 그죠? 감정 기복 이런 거, 심리 상태로서 오는 거,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로 태어났은 분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속옷을 좀 붉은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음력 7, 8, 9월생들도 이 붉은색 계들 따뜻하게 자꾸 몸을 해야 되고 따뜻한 색깔을 많이 하죠. 스카프, 지갑. 그죠? 핸드백, 그죠? 핸드폰 케이스, 다 이렇게 붉은색을 좀 하시면은 또 가게를 하더라도 붉은색의 조명이라든가 붉은 옷을 많이 입으시고, 예, 그죠? 이렇게 인테리어도 붉은스름하게 밝게 해야만이, 예, 더 운이 온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음력 4, 5, 6월생들은 흰색, 검정색, 수수한 색깔이 좀 좋고요. 또, 1, 2, 3월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희망이 될까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핑크색, 이렇게 좀 밝게 다가오는 그런 색깔을 하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 양력으로 9월 운세를 병화와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의 음력 1, 2, 3을 예,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상처도 좀 생기지만 결국 좋아지는 상처고 잠깐의 이별이다, 휴전이다 이래 보시고 4, 5, 음력 4, 5, 6월생들은 투자의 운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돼서 큰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7, 8, 9월생들은 약간의 구설수 상처, 사고가 있으니까 예, 새롭게 다가온 사람을 절대 조심을 하시고 예, 면밀히 살피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겁니다. 새롭게 다가온 사람을 이들에 좀 주의하십시오. 12월, 11월, 12월생들은 만남과 이별도 있고 건강이 좀 주의가 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력 10월, 11월, 12월생들이 내년 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7, 8, 9월생들도 내년에 운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언제 얼마 남았지 않자승 후반기를 잘 견디다 보시면 내년에 좋은 운이 오리라 봅니다. 자, 병화, 정화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또 9월 운세를 남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예,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좋은 인연을 맺으시면은 예, 병화정화로 태어나시면 10월 운세에서 더 명품 운세로 더 증진화해서 다가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은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깊은 좋은 인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